우리 조합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 마태복음 5장 6절, 우리 한절 말씀인데 제가 3절부터 5절까지 읽고 다 같이 6절을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요. 아멘. 여러분들은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즉,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꿈은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물론 이 질문은 우리가 너무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질문으로 변질돼서 내가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진로를 갈 것인지로 이렇게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내가 커서 나는 뭐 의사가 되겠다. 나는 선생님이 되겠다. 사실 그게 비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꿈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비전과 꿈을 생각하신다면 그건 우리 꿈이 아니죠. 꿈이 내가 커서 어떤 직업을 얻을 것이냐가 꿈이 된다면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도 또한 제가 여러분들께 뭐 비전이 뭐냐, 뭐 꿈이 뭐냐라고 묻는 것은 여러분들이 커서 뭐가 되겠다. 나는 음악가가 되겠다. 나는 뭐 어떤 변호사가 되겠다. 이런 게 우리의 꿈이 돼서는 안 되고 그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뭐 도둑질하는 거 이런 것만 빼놓고는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의사가 되고 어떤 변호사가 되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죠? 일은 고사하고 그런 내가 어떤 사람으로 내가 살 것이냐 이게 우리의 꿈과 비전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이 본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이 본문은 이제 천국 백성이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내가 우리 인생의 비전, 소위 비전 또는 꿈, 나의 소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산상설교를 지금 설교하면서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체계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논리적 체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하나 떼어놓고 이해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아주 좋은 그런 양식집에 가서 뭐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음식이 나오듯이 이것은 하나의 체계와 논리적인 흐름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당연히 나의 죄인의 죄인이라는 그 사실 앞에 부딪히는 영적인 파산선언,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가난함을 갖게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라고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영적으로 파산선고를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하여 슬퍼지게 되죠. 애통함이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 앞에 갖는 어떤 슬픈 정서, 이것이 부정적인 하나님 앞에 선 어떤 반응이라면 이제 좀 더 긍정적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내가, 죄인인 내가 이제 그 거룩하신 그분을 담고자 하는 그런 정서의 출발, 그게 지난주 살폈던 온유한 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선 겸손한 자세, 겸허한 마음,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는 그런 정서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제 그런 이 겸손과 겸비함을 가지고 이제
그 천국 백성은 어떤 것에 대한 열렬한 소원과 열렬한 사모함과 열렬한 열망과 그런 비전과 꿈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의에 주리고 목마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산상설교는 신자가 되는 것에 어떤 초점이 있기보다는 신자가 된 이후에 어떤 신자로 살 것이냐, 그거에 중요한 방점이 찍혀있다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천국 백성이 아니라면 사실 이 설교나 이 예수님 말씀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신자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라면 당연히 이 설교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이 부담감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네 번째 복, 즉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이 의에 주리고 목마를 것인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풀어봐야 되는데 어떻게 의에 주리고 목마르냐의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의가 뭐냐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의가 뭐냐? 근데 이 의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3박 4일 사경회를 해도 이게 굉장히 모자랄 정도로 그 의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가 단시간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주제도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추적해야 될 만큼 상당히 버겁고 아주 굉장히 무게감 있는 그런 주제인데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잠깐이라도 아주 그 좀 엑기스라도 한번 좀 살펴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의의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쓴 이 의의 헬라어는 그 디카이오 슈네라는 뜻인데 이 디카이오네 슈네라는 이 말은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하나는 그 전체적으로 의, 그러니까 영어로 righteousness라고 하죠. 의라는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공정, 정의라는 그 justice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공정하다, 뭐 이런 의롭다라는 뜻인데 이것을 정리하자면 이 의라는 뜻은 이런 성경적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옳다 또는 바르다, 마땅하다 또는 뭐 그 사람이 올곧다. 아주 그 곧다란 뜻이 있고 합당하다 이런 이 뜻이 담겨져 있는데 결국에 이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기준과 어떤 가치의 척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 성경에서 그 의와 그 척도는 결국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어떤 걸 추구하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그 고유한 속성,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추구하는 거죠. 근데 예수께서는 그 추구한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서는 줄이고 목마르는 이것은 단지 이렇게 우리가 헝그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게 스타빙하는 굉장히 아주 그 빈곤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빈곤해서 내가 죽을 지경이 된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 정도로 그것에 대하여 목말라하고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 우리 모두에게 욕망이 있어요. 그죠? 우린 다 어떤 것에 대한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이 그 대상에 잘못되면 그것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죠. 예를 들면 그 드라큘라를 보세요. 드라큘라는 뭐에 늘 굶주려 있죠? 피에. 피에 굶주려 있어요. 그게 좋습니까? 무섭죠. 하지만 그 드라큘라는 피에 대해, 그 피라는 대상에 대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예전에 그 봤던 영화 중에 올감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최지우 양이 아주, 최지우가 저랑 동갑인데. 75년생. 근데 그가 아주 젊었을 적. 아주 신인이었을 때 찍었던 영화인데, 그, 올감이 아시죠? 네? 그 시어머니의 그 아주 공포의 공포스러운 그 압박이 있는 거죠. 그 윤소정이라는 여자가 시어머니였는데 아주 그냥 올가미처럼 그 자식 아들에 대한 사랑이 심지어 며느리조차도 그냥 인형과 같이 부리는 그런 아주 공포 영화였는데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왜곡될 수 있는 거죠. 아주 무섭게 바로 그러니까 그게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 대상이 잘못된, 그 대상 자체가,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자식에 대한 잘못된 사랑으로 이렇게, 욕구가 된 건데, 잘못, 무서운 거죠, 그게. 하지만 반면에 그 한석봉 어머니, 그죠? 그 어머니는 자식을, 아들을 굉장히 냉정하고 아주 그 냉엄하게 키우잖아요. 너는 글을 써라. 이 엄마는 떡을 썰 테니. 그러면서 이렇게 굉장히 매정하게 자식을 키우잖아요. 뭐, 맹자의 어머니도 그때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다 우리에게는 욕망이 있어요. 어떤 것에 대한 욕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욕구와 욕망이 정당한 기준과 정당한 원칙에 있느냐가 오늘 어떻게 보면 이 설교의 첫 정지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천국 백성이라면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고 말만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과 목표가 세상적 기준이고 가치라면 그건 천국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목말라 하십니까? 어떤 것에 갈망하고 계세요, 지금? 더 돈을 벌기 위해 갈망하고 계십니까? 물질과 쾌락과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건 천국 백성의 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의 강해로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 그분의 그 거룩한 성품, 그것에 우리가 초점을 두고 그것이 우리의 가치와 나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추구해야 할, 내가 목말라 해야 할 그 대상이 뭐냐?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가 아닌, 그걸 지금 말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 디카이오슌의 그분의 옳음, 그분의 마땅함, 그분의 정당함이 무엇이냐? 그것을 풀어 설명하면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답다 이거예요. 하나님 다우심이 하나님의 의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다우심이 뭔데요? 성경에 써 있죠. 엄청나게 많은 부분에 써 있죠. 또한 성경을 구약부터 신약까지 읽어보면 하나님 다우심의 그 패턴이 많이 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때는 정당하다 하신 게 신약에 와서는 그 정당함이 아닌 걸로 나오는 게 많거든요. 또한 역사가 흐르면서 하나님의 정당한 그 뜻이 많이 발전을 해요. 이 계시의 역사와 발맞추어서. 예를 들어보면 예전에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분들이라기보다는 몇몇의 그런 고집스러운 분들인데 그러니까 뭐 여성들에겐 죄송한데 남자들이 이런 주장을 해요. 성경은 그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는 거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봐라. 또 야곱은 우리가 기록상 아내가 네 명이었어요. 그죠? 12명의 자식을 네 명의 여인들을 통해 낳았단 말이에요. 다윗을 보세요.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했던 다윗도 뭐 자기 본처만도 뭐 수십 명에다가 뭐 첩까지 하느냐 뭐 그냥
그래서 어떤 그 신실한 어떤 분이 자기도 이제 세컨드를 하나 둬야 되겠다. 그렇게 말도 안 되는. 그래서 뭐의 근거로? 성경을 봐라. 근데 이것은 분명히 아닌 거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오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구약 성경만 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고 사람을 막 죽이는 일을 굉장히 이렇게 쉽게 하는 그런 전쟁의 신으로 하나님 묘사되거든요. 실제 그래요. 구약 성경을 읽어보시면 역사서를 보시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하나님은 주도 면밀하게 그 전쟁의 어떤 이 일들을 지시하십니다. 뭐 어떤 징조가 보이면 가서 죽여라. 한 놈 남기지만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까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이 의로운 행위가 마치 그게 하나님의 정당한 전체의 그분의 성품이냐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본문, 구약의 어떤 역사와 그 부분에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그분의 마땅한 그분의 의지였어요.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전체를 포함하는 그런 하나님의 정서는 아닙니다. 그 당시 그 역사와 그 시대와 문화 속에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구현하시는 그런 하나의 방식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 이방신들이 아주 그냥 완연했던 그런 역사 속에 당신 나라를 펴시기 위해서는 그러한 전쟁의 신으로서 그들을 무찌르고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으로 드러나셔야 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죠. 그걸 동일하게 지금의 21세기에 맞추어 지금도 이게 펴는 사람들은 옳지 않습니다. 무조건 싸우자, 나가자, 이기자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전쟁의 승리자로 묘사하는 건 성경을 굉장히 왜곡하고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이해할 때 그분의 항구적인 이 원리 그 요소가 있고 또한 변동적 요소를 같이 알아야 돼요. 변동적이라 하면 하나님이 그 시대와 문화 속에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건 다양해요. 하지만 그분의 변함없는 그분의 고유한 이 성품과 뜻이 있죠. 그걸 우리가 발견해서 그걸 통해 그분이 어떻게 우리에게 맞추셔서 역사하시는지를 넓게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싶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신약과 구약 두 군데 중에 그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다우신 그런 성품에 근거한 구절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그 첫 번째는 시편 103편 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시편 103편 6절 말씀. 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의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변함없는 그분의 어떤 성품, 그분의 정서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공의를 펼치세요. 오늘 1절에 보시면 나와있죠? 공의로운 일을 행하신다. 근데 그게 결국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뭐로 나와요? 그는 은혜로우시고 그는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우리를
정말 아끼시고 자식 부모가 자식을 아끼듯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은혜의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부분에서 궁극적인 마음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정확하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많은 것들로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딱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또한 우리 로마서 3장에 가보실까요? 3장 21절로 26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복음의 핵심되는 말씀인데 그 복음과 구원의 내용을 하나님의 의로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걸 뭐로 설명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르심, 즉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이 나타났다고 그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다우심인데 성경이 하나님을 뭐라고 묘사하느냐?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바로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어줍지 않게 아시는 분들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렇게 대치적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대척 지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의 성품이에요. 그분의 공의로우심이 곧 사랑이고 그분의 사랑이 곧 공의인 거예요. 우리가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무조건 오냐오냐 합니까? 사랑하는 만큼 때리는 거예요. 예? 아까 전에 우리 남집사님 터프하게 그냥 혜성이를 그냥 멱살을 확 잡고 저는 순간 이거 애가 울더라고요. 역시나.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하셨다면 뭐 큰일 나지만 예? 그러니까는 사랑하면 할수록 그렇게 이놈이 잘못된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서, 부모 치고 말이죠. 이렇게 자식에게 인기 받는 부모는 이게 부모로 잘못하는 겁니다. 특히 엄마들은 자식과 좀 뭔가 왼수 지간이 돼야 돼요. 엄마가 날 낳았나? 그런 정도의 억가심정이 자식에게 있어야지 그게 엄마로 자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빠는 좀 인자하게 할 필요는 있겠죠. 이게 바로 사랑의 공의로운 표현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어떤 책에서 이런 예화를 하나 읽었는데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피고인이 사기를 치고 법정에 재판을 받는데 그 재판관이 자기의 친구인 거예요. 어릴 때 아주 친한 친구. 그러니까 이 피고가 이제 죄인이 내심 오늘 땡 잡았다. 이제 친구인데 이게 설마 뭐 그냥 좀 선처를 해주겠지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갑자기 재판관이 이 친구가 더 공정하리만치 더 엄중한 판결을 내린 거죠.
한 벌금 500만 원 정도만 하면 될 텐데 한 1000만 원 가까이를 벌금을 선고를 하고 이제 재판을 끝낸 거죠. 그러니까 이 피고가 상당히 원망을 하죠. 막, 아, 이 친구가 됐는데 저 자식 무슨 판사가 됐더니 말이야 저렇게 친구를 몰라보고 막 괴로워하는데 나중에 만난 거예요. 재판이 끝나고. 그러니까 이 재판관 친구가 와서 막 아 반갑다 친구야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수인 친구는 야 이만 뭐가 반가워. 또 내 꼴 모르고 그런 판결 내느냐 막 이렇게 좀 원망 섞인 말을 했겠죠. 근데 이 재판관 친구가 아 그래 그거는 그래 그래서 야 내가 지금 돈이 어딨냐 천만 원 낼 돈이 어딨냐 그러니까 이 친구 재판관이 자기 호주머니에서 현금 따발을 주면서 야 이걸로 빨리 벌금 내고 야 우리 나중에 한번 삼겹살이나 구워 먹자 그런 거죠. 누가 만든 이야기겠지만 제가 이 이야기를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그냥 나 몰라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자가 아니라 그분이 직접 그 사랑의 마음을 갖고 그 공의를 이루시는 그 공의 안에 사랑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에 대해 신에 대해서 왜곡된 관점을 갖는 이유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이 그리스 로마 신화의 잘못된 오해에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읽어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신들이 어떻습니까? 신들이 좋으십니까? 굉장히 폭군이고 상당히 비인격적인 이 존재로 그 신들을 묘사해요. 예를 들어 제우스를 놓고 보세요. 신 중에 신 제우스. 그는 사실 정신병자 같죠. 바람둥이고 완전히 심술궂고 막 여기저기서나 막 이상한 일들만 저지르는 그런 전혀 정서가 불완전한 신으로 묘사해요. 거기에 상대적으로 인간만이 인격을 가진 인간만이 뭔가 긍휼과 사랑과 이런 인간다움으로 드러나거든요. 거기에 반하여 신들은 상당히 저속한 존재로 이 그리스 신화가 그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하면 아이 그 하나님이라는 신도 좀 폭군 같아. 아니면 뭔가 너무 이 남성 위주의 신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한단 말이죠.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화려하게 이 역사 속에 드러난 그 장이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가 알듯이 갈보리 언덕이에요. 그 갈보리 언덕에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시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 당신을 죽이시는 그 사건을 통해 당신의 당신됨을 화려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것만큼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드러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당신을 주실 수 있으세요? 그게 쉽지가 않죠. 성경도 그 얘기를 해요. 너가 다른 사람을 위해 네 목숨을 바치는 것, 그거 고귀한 거다. 그러나 인간이 인간을 위해 죽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우리 인간의 격이 다른 하나님, 신이라는 분이 우리를 위해 하찮은 피조물을 위해 당신을 죽였다. 당신이 죽임을 당했다. 이거는 대단한 차원의 우리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그분의 인자와 자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다우심인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분의 마땅하심, 그분의 옳으심. 그분의 의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목말라 해야 될 것이 바로 이거라면 어떻게 매치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에 가보실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24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욕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답이 나왔어요. 그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을 우리는 쫓아야 돼요. 그 근거 말씀이 이겁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분을 따라서 그분의 성품을 따라서 그분의 의를 따라서 바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평생의 목표와 우리의 비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자가 되느냐, 이런 신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넉넉한 아량과 사랑과 그 인자함과 지난주에 살펴봤던 온유함과 그런 것처럼 그분이 피조물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그런 정서, 그런 인격적 성품, 그걸 우리가 추구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7절 말씀.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그게 언더라인 치셔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 형상이 뭐냐? 의와 진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분의 의예요. 그분의 성품이에요. 그분의 거룩한 본성이에요. 그분의 속성이에요. 그 형상을 따라 우리가 계속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것은 물론 우리가 살아서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이제 회복시키셨어요. 구원이 그거 아니겠어요? 구원을 받은 것이 이제 옛날의 습성이 아닌 거룩한 습성, 거룩한 본성이 창조된 거예요. 그 창조된 거룩한 본성을 따라 이제 살아가는,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분을 따라, 그분을 닮기 위해서. 그분의 속성을 따라. 이것이 바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그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날마다 추구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것은 그분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타인과의 관계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한 그 성품을 늘 품고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두는 거예요. 다른 게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많이 계신데 여러분들이 인생의 목표가 뭐냐, 비전이 뭐냐,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청년이라면 내가 뭐가 되고 뭐가 되고 이건 알아서 되세요.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아무거나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분의 그 인자와 그분의 자비와 긍휼처럼 그런 온유하고 그런 거룩한 본성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평생에 내가 갈망해야 할, 우리가 정말 목말라야 할 우리의 목표인 것입니다. 이 의는,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 하나님의 성품은요, 우리가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망하고 더 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끝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를 얻으면 열을 얻고 싶고 열을 얻으면 백을 얻고 싶고 백을 얻으면 천을 얻고 싶고 계속 그 정서, 그분을 본받고 싶은 마음이 더 이 마음속에 불붙듯 일어나는 것. 끝이 없어요. 우리가 생리적으로 끝은 죽음의 끝이 나겠죠. 죽기 전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그것에 대한 갈망과
갈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묻고 싶어요. 이런 갈증이 있으십니까?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없다면 여러분 영적인 상태를 깊이 성찰하셔야 돼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더 예뻐지고 더 멋있어지고 더 좋은 경력 쌓고 더 좋은 직장 얻고 더 좋은 어떤 캐리어를 얻어서 내가 좀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 것? 그게 아니에요. 그게 크리스천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분다우심이 우리의 우리다움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서 야 정말 저 사람은 정말 사람답다. 정말 신자답다. 저를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겠다. 그런 평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원리로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천국의 가치가 아니에요. 천국의 가치는 부유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교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것과 반대가 세상의 가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의의를 추구합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세상은 무조건 이기려고 그러고 정복하려고 그러는 것이 세상의 가치예요.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내가 승리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크리스천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천국인은 그게 아니에요. 나를 더 비우는 거예요. 이게 정말 쉽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성자로 죽기를 원해요. 인간들은. 하지만 성자로 살기는 싫어해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우리는 성인으로 죽고 싶어해요. 내가 죽을 때 뭔가 좀 고상하게 죽고 싶은데 우리의 실제 삶이 고상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사실 요즘에 우리 교회에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제 점점점 숫자가 늘어납니다. 늘어나는 이유는 애를 많이 지금 낳고 있거든요. 지금 한 명 이미 태어났고 지금 대기 중에 아까 보셨죠? 네, 또 있고 또 있어요. 이제 태어나요 점점. 근데 사실 아이를 낳는 것, 우리 남성들은 한번 자세하게 보세요. 이미 낳으신 아버지들은 사실 애가 처음 나왔을 때 아, 내 자식이구나 애틋한 그런 마음이 있으세요? 별로 없어요. 웬 핏덩인가? 이렇게 간호사 안길 때 안겨줄 때 멈칫하죠. 어휴, 어떻게 하라는 거지? 그런 조금 망설임이 있어요. 뭐 물론 여자들이야 뭐 애를 해산의 고통 속에 낳기 때문에 조금 아 내가 정말 힘들게 난 그놈이 누구야? 뭐 그런 약간의 시비가 엇갈리긴 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낳는 걸로 모성애와 부성애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낳고 난 이후에 요 자식이 나를 닮아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나를 닮아서 행동하는 게 아 정말 사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낳는 것보다 키우는 그게 더 부성애와 특히 남자들에게는 그게 크죠. 아, 그것밖에 없죠. 낳은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키우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자가 되는 것보다 이제 되어가는 지금의 과정이 더 힘든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신자가 되었다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가 어떤 의미에서 시작인 거예요. 이제 더 힘든 과정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의와 거룩을 따라 살아내야 하는. 그분의 성품이 내 성품으로 내가 내용으로 채워야 하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 굶주리고 메말라하고 끊임없이 그것에 대하여 몸부림치는. 근데 그것은 끝이 없어요. 하나를 얻으면 계속 얻고자 하는 그런 열망. 그래서 이 열망이 크레이빙이잖아요. 욕망인 거예요. 욕망. 욕구인 거예요. 우리가 식욕이나 성욕이나 그런 자식을 생산하는 그런 욕망처럼
하나님을 향한 욕망이 있냐는 거예요. 욕망이 있으십니까? 그냥 한번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내 삶의 갈망함으로 두고 언제나 그분을 매 순간마다 인식하고 살아가냐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그것이 복되다 이거예요. 복된 것 같습니까? 그게 복인 거예요, 그게.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더 하나 구체적인 시금석을 제가 하나 좀 설명해 드리면, 그럼 의에 주리고 목마르다고 하는 그 이 내용에 실제적인 어떤 시금석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것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사실 죄인인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어렵죠.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죠.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의, 그분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내가 스탑을 외치고 내가 멈추고 내가 거기에 대하여 턴을 하고 그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의 의가 아닌 것에서 내가 이렇게 중단하는 것에는 내가 우리가 할 수 있지 않냐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것으로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그건 좀 차치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내가 좀 수동적이긴 하지만 내가 멈추고 안 할 수는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내가 기회를 얻어서 그 기회에 내가 나를 허용하는 것으로는 우리가 실행에 옮길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우리가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중단을 외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시금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느냐에 그 가장 낮은 단계의 시금석이 뭐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에 대해 나도 중단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 내가 기회로 나를 드리는 것. 그 정도부터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정도의 욕망도 없다. 그러면 그가 정말 신자인가를 되물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느냐를 우리는 내 스스로에게 곰곰이 물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아, 이렇게 바쁜 인생 속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저는 이렇게 반박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독일 사회는 한국보다 그렇게 바쁘지 않습니다. 예? 제 말 뜻을 이해하세요? 우리 한국은 너무 바쁘죠. 여기는 거기에 보면 신사예요, 신사.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의 진의가 줄이고 목마르라고 했어요. 거기에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우리가 정말 작은 일조차도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또한 내가 하나님 원치 않는 것에 대해 내가 중단하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기회를 삼는 그런 정도의 첫 내디딤은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실천과 실제적인 방안을 여러분들이 모색을 하셔야 돼요.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이 설교를 듣고 만족해한다. 그 만족이 아닙니다. 제가 4월 중순께부터 테니스를 배웠어요. 물론 배우고 싶어서도 있었지만 뭐 주위에서도 또 권해주시기도 했고 해서 되게 재밌게 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그 많은 집사님들이 도와주시고 뭐 레슨도 이렇게 시켜주셔서 제가 이렇게 뭐
치는 데 있어 상당히 재미가 있게 됐는데, 지금은요, 이렇게 웸블던 대회, US 오픈, 또 페더러, 뭐 조코비치, 뭐 나달, 머레이, 이 목사가 외울 게 하도 많은데, 제가 지금 이걸 술술 외우잖아요? 원고도 안 보고? 저도 모르게, 아, 오늘 조코비치와 페더러 누가 이겼지? 인터넷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백핸드를 잘할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찾아서 유튜브 가서 들춰보기도 하고. 아니, 할 일, 할 책도 볼 것도 많은데,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하루아침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기회를 내가 허용한 거예요. 물론 많은 집사님들이 도움을 주셨긴 했지만, 제 스스로 나가서 땀을 흘리고 하다 보니까 점점 거기에 대한 재미와 흥미를 갖게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기회를 삼으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은 계속 우리에게 우리의 의지를 돋구는 말씀이 많이 있거든요. 자, 우리 이사야 55장 1절에 가보실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지를 사라. 오라 이거예요.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예수님의 기적 중에 그 소경 바디메오가 있어요. 그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떴을 때 그의 능력으로 눈을 뜰 수 없어요. 그는 분명히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어떤 기적으로 그는 눈을 떴거든요. 근데 소경인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군중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한 그런 기회로 삼았어요. 그의 힘으로, 그는 전적으로 자기 스스로 눈을 뜰 수 없어요. 하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그 기회를 이용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주리고 목마른 것의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실행에 옮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자체의 의도가 없다, 그런 의지가 없다 그러면 다시 복음을 들으시고 다시금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봐야 되겠죠. 아니면 초신자라면 이제 그런 하나님의 의지적 정서가 하나님께 주실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하지만 이제 기존의 신자가 된 우리가 그런 의지가 없다? 다시 성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있는 자라면 하나하나 실천에 옮기시는 거예요. 그런 기회에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거예요. 귀찮고 힘들죠. 이런 하나하나의 실천의 연습을 통하여 내가 점점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이 생기는 겁니다. 익숙해지는 거 점점. 저는 여러분들 이 양치를 대체로 오른손으로 하잖아요. 오른손잡이는. 저는 왼손으로도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왼손으로 한번 양치를 해볼까라는 뭐 왠지 모르게 그냥 한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른손으로 2분하고 왼손으로 2분하고 끝을 맺어요. 근데 처음에는요,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오른손에 깁스했다나 그러면 왼손으로 해보신 분들은 이게 안 돼요. 뭐 이렇게 양치를 해도 이게 한 것 같지 않고. 근데 처음엔 그렇거든요. 근데 계속 매번 왼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한 달 두 달 지나면 저는 왼손으로 지금 합니다. 양치를. 이렇게 아주 그 사소한 예를 제가 드리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것도 우리가 기회를 내는 거예요. 시간을 내고 그걸 정말 추구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만 있다는 것은 그건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그분을 추구한다면 내가 그분을 닮고 싶다면
그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에 대한 그 의에 대한 목마름이며 갈망함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식이에요. 스스로 하는 자에게 하늘은 돕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식이에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높은 고상한 영적인 진리를 제가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신자라면 그분이 나에게는 정서를 주셨어요. 그런 정서가 나타나야 돼요. 군주를 해야 돼요. 근데 그것에 대해 제가 목회적 관점에서 제가 실천을 드린다면 그런 기회를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매 주일을 이렇게 주일에 오시는 것도 쉽지 않죠. 와야 되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한다. 나는 안 한다. 안 하면은 또 다른 영역이 되는 거죠. 이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목마르고 주리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여기서 한 단계 올라가면 거룩한 불만족을 갖는 거예요. 나의 지금의 처지와 영적인 상태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만족하십니까? 만족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죄인된 수준에서 우리는 평생 정말 오늘 찬양 불렀듯이 예수 닮기를 원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언제나 불만족스러운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갖는, 의도적으로 갖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전에 신실했던 분들의 경건서적을 읽어보세요. 이번에도 우리 홈페이지에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그분의 생애와 일기의 책이 나와 있는데 그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그분의 그 전기를 보면은 그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아주 고상한 신실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분의 일기를 보면 언제나 자신의 비참함을 회개하고 언제나 자신의 죄인됨을 회개하는 것으로 매일 일기를 써 내려가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으면 아, 이 사람은 너무 이렇게 비참하게 우울하게 사느냐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정당한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목사가 됐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불만족을 갖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것이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어떤 의미에서 구체적인 실증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에 가보실까요? 우리 말씀을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말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능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했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느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하여 만족해 한다는 말씀이 없어요.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성자입니까? 사실
이 바울의 복음 전도 때문에 그 서유럽에 있던 그 이제 팔레스틴 조그만한 그 지역에 머물렀던 그 복음의 씨앗이 전 세계화되는 서유럽을 지배하게 되고 전 유럽과 이제 이 전 동양까지 오게 되는 그 발판을 누가 만들었느냐? 사도 바울이 만든 거예요. 그의 1차, 2차,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이 복음이 확산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사람이 한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진짜 고백은 이게 그의 진정한 본심이었어요. 우리는 자꾸만 사도 바울을 이해할 때 그의 어떤 업적, 그의 어떤 엄청난 이 행정만을 우리는 너무나도 본받고 싶어 하죠.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이 영적인 상태, 이 영적인 이 정서를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영적인 메마름, 거룩한 불만족을 가지고 늘 하나님을 표대로 삼아 날마다 달려갔어요.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삼층천의 그 신비로운 경험을 그가 경험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경험을 통해서도 그런 만족함을 얻지 못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을 수십 차례 만났지만 하나님 이제 그만 만나고 싶어요 라고 한 믿음의 조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갈망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아니 벌써 주일이야?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와. 우리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 모입니다. 대단하죠. 한 번 모이는 것조차도 아 이거 구찮네.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배 시간에 딴청 피고 졸고 이러면 회개하셔야 돼요. 아, 목사님 설교가 지루해. 물론 목사의 책임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삼으셔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날 일찍 주무시고 이 주일을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준비 없이 오셔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드리고 그냥 신앙생활 하겠다. 이게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추구함이며 갈망함이며 목마름의 증상이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파스칼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기독교 철학자인 파스칼이 자신의 팡세란 책에서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커다란 구멍이 뚫어져 있다. 그 구멍은 세상적인 쾌락, 물질, 명예, 권세로 채울 수 없다. 그럴 경우 오히려 더 큰 실망과 불만족과 허무만이 남게 될 뿐이다. 오직 그 구멍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뿐.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실 때에만 진실한 만족을 느낄 수 있다. 한번 이 파스칼의 책을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입니다. 우리는 다 공허합니다.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뭔가 허전해요. 인간에 그게 있어요. 그걸 메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돈을 아무리 벌은들 명예와 권력을 잡은들 메워지지가 않아요. 오직 끝없이 부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하나님의 그 의의 성품, 그의 인자하심, 그의 오래 참으심, 그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인애와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죽이시는 그 사랑을 끊임없이 우리가 공급받을 때 진정한 인생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만족을 우리가 끊임없이 희구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진정한 참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더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찬송가 291장.
마음 아파 헤매는 그대로다. 십자가 형들의 너 위에 사라신 하나님 독생자 왜 이전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워 우는 누군가 친구를 잃은 그대로다. 모두 널 버리고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니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다 같이 우리 함께 우리 합심하여